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시리즈 계속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965 스타터캐스트 헤비랠리 같은 건데, 이게 아예 같은 건데 시리얼 넘버가 다르고 색상이 다른 모델이에요. 지난 시간에가 5376 5 6 1 5 3 7 5 6 1, 이번 시간에는 53740 1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검은 색상으로 받아보고 있는데 블랙 색상에 그래서 묻어날 것 같아요. 네, 페인트가 막 손에 묻어날 것 같은, 김 붙어 나올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의 외관인데 그러진 뭐, 않고요. 묻진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나 어떤 사운드적인 디테일 뭐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감각적으로 아, 나 저 기타 좋아, 그냥 이런 걸 찾는 것만으로도 이번 시리즈를 활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관만 보고 고르시면 돼요. 네네네. 그냥 외관 보고 소리 듣고 그냥 저거 좋네,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네. 마시고 아, 나 저거 저거 저 취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난 시간에 가격은 동일하고요. 578만 9천원, 5789 할인가고요. 권속가는 723만 6500원입니다 네, 전장 98.5cm, 무게 3.45kg, 두께 42+2mm, 12플랫 뒤뜰로 76mm고요. 그리고 바디는 라이트웨이트 애쉬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틴티드 쿼터손 메이플 1965 C쉐임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의 너트너비는 42mm, 그리고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다크로즈우드, 바로 지난 시간에 그거 설명하느라 엄청나게 시간을 잡아먹었던 바로 그 스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이거 아직도 IM 다크로즈우드 주로 읽히시는 분은 지난 시간 리뷰 가서 한번 쭉 훑고 오시고요. 지판공률은 9.5에서 12인치, 241mm에서 305mm까지의 혼합 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예. 프렛은 6105 예. 네로우 톨프렛입니다. 예. 모던 네로우 톨프렛 21프렛까지 있어요. 핸드마운드 6호 스트랩 픽업 세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과 투톤 그리고 5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올라간 모델이에요. 자, 뭐 역시나 뭐가 다른지 그냥 들어보겠습니다. 다를 게 있겠냐마는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네. 정갈합니다. 이게 뭐 지난 시간과 달리 뭐 약간 사운드에서 까만색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 약간 검은 소리. 그 이누 씨 말 그대로 따라하면 이렇게 그 이성이 따르는 게 아니라 네. 본능적으로 그냥, 가면 저 이게 더 마음에 듭니다. 네. 네, 그냥 뭐 눈으로 듣는 거죠. 네, 소리를 듣는 보면서 거죠. 야 좋다 하면서 듣는 거예요. 네. 저도 본능적으로 이게 더 이게 좋네요. 그 비닐이 구겨진 소리가 되게 모던한 비닐이 구겨지는데요. 마샬하고 잘 어울리고요. 뭐 아까 것도 마샬하고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렸어요. 똑같은데 그냥 뭔가 기분상 둘 다 괜찮은데 네. 왠지 얘가 좀 더 진국일 것 네, 같아요. 그렇구나. 하나도 검증된 건 없지만 왠지 나중에 만나다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기분상. 네. 마음에 드네요. 그렇습니다. 팬더의 레드락. 이게 더 좋아. 이게. 네, 좋습니다. 뭔가 좀 더 그렇죠. 사운드가 네. 귀에 좀 더 감기는 느낌. 감기. 마샬 날개인.
이거 네. 좋네. 이게 좀 나아, 이게 더 나아. 그렇습니다. 뭔가 지금 저희도 이제 약간 이성적으로 그리고 뭔가 테크니컬하게 여러분들에게 구분 설명을 해드리는 걸 약간 포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네, 네 기분상도 좋습니다. 네. 사운드 넥감은 저게 더 좋았고요. 네. 소리는 이게 더 착 감기는 것 같아요. 네. 반주 맞춰서 들어볼게요. 예. 넥이 너무 더러워. 예. 지난 시간 같은 반주를 비교해보겠습니다. 네. 섹션에서 뭘 해줄 줄 알았는데 멈춰버리네요. 댕!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반주 묻혀서 들어봤는데도 제가 이제 반주를 치면서 옆에서 들리잖아요. 네. 그게 제가 반주를 칠 때 기타 소리가 제 귀로 안 들어오는 기타가 있고 좀 잘 네. 들어오는 기타가 네. 있거든요. 네. 기분상 좀 더 잘 들렸어요. 네, 좀 잘 들리고 네. 약간 우렁차네요. 요 놈. 이걸 뭘 리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리뷰가 너무 본능적이에요. 아니 왜냐면 이게 한두 개면 그렇게 하게 되는데 열 개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네. 자 여러분들도 저희랑 같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뇌를 멈춘 상태로 기분으로만 보는 기분으로 리뷰로 보는 리뷰? 이 시리즈를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한줄평은 2373화입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퍼포머 텔레캐스터 험버커 모델이었는데 여기에 류마티스맨님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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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 픽업이 깡통 험버커라뇨.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이분 이상해요. 소리도 훌륭하고요. 사놓고 한두 달은 기타 한번 보고 햇반 한 숟갈씩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분 미친 것 같아요. 고비. 이분 약간 이상해요. 한줄평 변태라 한들 텔레의 험버커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좋다는 걸까요? 과연 좋다는 걸까요? 네. 짜대는 걸까요? 신곡되는 걸까요? 약간 굉장히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자린고비 아니고 텔레고비. 텔레고비. 네. 텔레고비 류마티스맨님. 네. 이분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 무릎도 이렇게.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알케트레스님. 변화 없는 일상에 지칠 때마다 버즈비 TV를 꿋꿋하게 지켜주시는 두 분을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한 줄평 텔레만큼 장수하세요. 알겠습니다. 텔레 단종되면 큰일이네 이거. 네, 알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뭐 외관에 따른 한 줄평밖에 드릴 게 없네요. 옷은 더럽지만 속살은 깨끗합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짜. 좀 짜죠. 네. 왜냐하면 위에다 김가루를 네, 좀 뿌렸더니 좀 짜. 살짝 짜긴 짠데 네. 약간 짠데 네. 더 맛있습니다. 네, 더 맛있습니다. 약간 짠데 더 맛있어요. 짠데 더 맛있어요. 역시 약간 음식 짠맛에 먹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좀 건강에 좋은 느낌이었다면 네. 이번 시간에 좀 입에 착착 감기는 네. 느낌. 네. 그 얇게 로즈우드까지 네. 이렇게 안짜기한 건 좋았으나 네. 김가루를 좀 많이 뿌려가지고 마지막에 야, 이거. 감칠맛이 확 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가루 에디션 CZ537401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주에는 시리얼 넘버 R94774 모델인 1963 텔레캐스터 헤비델링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536만 9천원. 5369로 이번 시간에 5789보다 다소 가격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네 저렇게 되면 99 뭐 계속 이런 식입니다. 안 지우려고 이거 네. 뭐 네
기분상 9.5 에이 뭐 근데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9.5를 줬다간 우리가 10번을 일어나야 하는 또 류마티즘 걸려가지고 다들 류마티스 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하다가 또 진짜 이건 기분 야 이건 기분이 아 확 감긴다 이러면 이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